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연기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네.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연출부로 지원을 합니다. 어떤 기계로 이제 연기자로 이렇게 진학을 하시게 된 겁니까? 4학년 때 당연히 이제 졸업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죠. 근데 선배 한 분이 이번 졸업작품 연출을 꼭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. 본인이 해보고 싶다고요? 예. 네. 그래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. 아무리 선배지만. 그런데 정말 한 일주일을 좀 양보해 주라. 그러면 내가 이 작품을 양보해 주는 대신 주인공을 해봐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야, 그러네요. 그래서 졸업작품에 주인공을 한 거예요. 이야. 근데 중대 영역과 졸업작품이면 당시에 굉장히 작품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작품인데 주인공 하나 때문에 연극이 고등학생 학예의 수준보다 못하겠는 거 같아요. 교수님들은 너 다음부터 연기하지 마. 정색하고 이 정도라면 선배들은 쌍시옷 들어간 욕이 바로 나오는 거죠. 학교를 말아먹은 장본인. 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. 좋아. 그러면 나도 연기 웬만큼 한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. 연기 훈련을.